네,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벌써 시즌도 중반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 9월 워낙에 좀 장이 급락하고 변동성도 컸기 때문에 변동폭이 한때 20% 이상 가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의 힘든 장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전문가분들께 마지막까지 힘내달라는 말씀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승승장구 포트폴리오 출발해볼까요? 먼저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 두 분의 이름이 모두 보입니다. 민경우 대표, 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벌써 2주 연속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 역시 꾸준히 좋은 수익률 보이면서 3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는 최승현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우 대표의 두 종목이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출판사는 그 뒤를 이어서 2위가 됐습니다. 민경우 대표 종목 하나 더 있네요. 현대차가 4위 지키고 있습니다. 3위는 리얼 김인준 대표의 현대중공업이고요. 5위는 허준 대표의 IHQ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연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얼 김인준 대표의 포트인데요.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 두 종목 모두 내일 시초가 기준으로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제이콘텐트리를 추가 매수할 예정이네요. 내일 시초가에 비중 20%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렇다면 총 비중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규 편입 종목으로 주셨던 CJ&M은 오늘 장에서 매수되지 않은 관계로 재편입 시도합니다. 매수가는 38,500원, 비중은 2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역시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매수 시도합니다. 예상 가격은 29,500원, 비중은 1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신규 편입 종목입니다. 효성 OMB를 내일 시초가의 비중 20% 매수할 예정입니다. 목표가 9,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네, 오늘 출연자이자 누적 수익률 1, 2위를 지키고 계신 두 분이죠. 민경우 대표와 장대진 부지점장 두 분의 포트폴리오 차례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경우 대표 포트부터 볼까요? 오늘장 메타바이오메드 신규 편입 넣으시면서 포트가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총 다섯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누적 수익률 벌써 2주째 1위 달리고 계시네요. 어떻게 하면 이런 포트 꾸릴 수 있을지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결 좀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다섯 종목 중에 네 종목이 두 자릿수 수익률이네요. 네, 예. 이번에 운이 좋았겠죠. 제가 뭐 시장을 바닥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도주만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비싸게 다 드렸죠. 근데 시장이 반응을 했고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70만 원 오면 70만 원 이하라는 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펀드를 깨서라도 사십시오라고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입니다. 현대차도 똑같습니다. 좋은 주식들 사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사서 수익이 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들고 있으면 100만 원 넘어가고 120만 원까지 갑니다. 전 내년에 꼭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70만 원에 사신 분들 80% 넘게 수익 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23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방송을 나오면서 지수가 그렇게 바닥권을 그릴 때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대형주를 남들이 올랐을 때 목이나 허리 부분에서 사지 말고요. 발바닥. 발바닥이라고 그럽니다. 속된 말 같죠? 그러니까 발도 아니고 발바닥. 최대한 저가에 한번 잡아보자. 개인 투자자가 언제 이렇게 저가에 사보겠습니까? 두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비싸던 주가들이죠. 근데 요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좋은 주식을 바겐 세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샀으면 아무 생각 없이 또 들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하시고 길게 투자를 하셔야죠. 대형주를 갖고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시청자도 그렇지만 오늘 얼마에 샀는데 단기적으로 샀습니다. 저는 그런 매매 원하지도 않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대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개별 종목 갖고 매매하는 것도 보다 못하죠. 그런 매매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형주를 뭐 3% 끊고 5% 끊고 그런 건 이해가 안 가고 대형주라는 자체가 그 지수 바닥을 찍을 때 이게 시장 방향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매수를 해서 가지고 가면 분명히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화정이 안 된다고 그럴 때 모두가 차화정이라 그랬죠.
그때 차화정 종목들이 두 배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20% 30% 목표가를 보고 그걸 얘기를 하고 그걸 좋다고 사서 지금 이 모양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또 들고 있지도 못하죠. 기술적 반등하면 매도하십시오. 반등 오면 매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상승인지 추세 하락인지 반등인지를 알고 매매를 하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뭐 점상한가 분위기로 갔죠. 그리고 지속 올라갔고 또 상한가가 나왔고.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그 테마주나 개별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됐을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은 어떻게 어떻게 움직일 것을 다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움직였죠. 그 바닥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신고가를 내고 삼성출판사는 올라갔고요. 그 기업 내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테마주를 갖고 기업 내용을 분석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웬만한 사람들 이제 한계가 종목은 치부하지 마라. 할 줄 아는 것과 못하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 알고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건 차이가 있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저는 얘기를 할 때 8월 달에 지수 내리면서도 얘기를 해드렸죠. 이 종목은 8,000원 이상 만 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5,000원 정도인데 지금 그 6,300원 정도 됐네요. 오늘 내려서. 근데 이 종목도 보령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지는 삼성출판사입니다. 향후에 박근혜 대표가 교육정책을 발표하든 뭐하든 이 종목이 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방송이 참 무섭습니다. 만 원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오늘 사야지. 그리고 4,000원 오고도 버티고 그때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런 식이 아니라 주가는 항상 싸게 사십시오, 좀. 그래서 얼마 전에 4,000원 정도면 사두시면 됩니다. 얘기를 했고 저 또한 여기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 후에 재차 매수를 했는데 수익이 크게 난 거죠. 그러니까 대선주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로만 하지는 말자. 기업적인 내용, 뭐 대선, 지수 모든 걸 병행을 해야지.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 이론적 학문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그래서 실전 투자와 그 말로 설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 괴리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어분성설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면 이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습니다. ENF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분석도 아니죠. 오로지 기업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그냥 만 원이 넘어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EN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래서 회사에도 저도 전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펀드 매니저나 그 웬만한 이제 자문사가 방문을 하면 문제가 LCG 쪽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업종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KB에서 이제 지분 5% 이상을 취득을 해서 신고가 나왔고요.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LG화학 쪽에서 기술 이전을 그 공동개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넘겨준 거고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기업은 그 이전의 기본 가치는 만 원이 넘는 기업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십시오. 요번 기회에도 싸게 살 수 있었던 기업이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100% 편입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 종목도 100%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다. 좋은 기업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다면 만 원 이상 충분하고 저는 16,000원 얘기하지만 그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타바이오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아니, 네. 오늘 매수하신 거죠? 예. 오늘 네. 시가에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다가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 메타바이오는 또 뭘까요? 또 대선 종목입니다. 근데 이 대선 종목이 오늘 M본부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이 서울시장 선거를 하죠. 요번 대선주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냐면 수익을 내주니까 일단 즐거웠죠. 근데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그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그만두면서 다른 종목들이 다시 이슈화를 되면서 그 문재인 대표나 이제 박근혜 대표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고 신라수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순환매 차원에서 그 메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죠. 메타바이오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메타바이오 외에 또 두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 종목들이 순항 상승할 자리가 왔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보령이나 아가방도 내일 상승 가능하고 요 부분도 가능하다. 그래서 둘 중에 두 부류의 노인과 그 유아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가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요즘 대선주가 빨리 회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하면 이 종목도 충분히 제가 제시한 목표가 4천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염려하실 거 없고요. 크게 염려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트대로 유지를 하면 안정적으로 또 수익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다섯 종목 꽉 채워서 보유 중이시고 메타바이오매드 오늘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만 지금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4천 원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다섯 종목 계속해서 보유하기로 결정을 하셨네요.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현대중공업 OCI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전량 매도하셨고요. 오늘 LG화학 한화케미칼 새롭게 편입하시면서 누적 수익률 3위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뭐 10월 월간 수익률만 보자면 장대진 부지점장님이 지금 1등이시거든요. 네. 참 10월 한 달 동안 참 약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종목 지금 오늘 매수하셔서 LG화학, 한화케미칼 이렇게 두 종목 들고 계십니다. 화학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종목 한 번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저는 항상 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짭니다. 뭐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시청자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화학주를 갖다가 구성했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IT가 한 4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4~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한화케미칼을 비롯한 화학주들은 아직까지 30% 그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30%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가지고 한화케미칼하고 그리고 LG 그 화학을 갖다가 편입을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가가 뭐 그런대로 뭐 그 5일선 20일선 5일선 20일선 돌파하는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한화케미칼도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4,400억 정도 샀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화학을 갖다가 한 650억 정도 사고요. 그리고 IT는 뭐 192억,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를 갖다가 그 1640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운송 장비 다음에 그 화학주를 갖다가 많이 사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포지션들, 전기전자를 작게 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뉴스플로의 어떤 나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전기전자를 작게 사고, 대신 운송 장비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는 3분기까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갖다가 취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화학주에 대해 가지고 두 종목을 편입했습니다. 뭐 다른 업종으로 두 가지 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화학주기 제일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뭐 4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빠진 것은 이제 지수와 관련해가지고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만큼 빠졌으니까는 같이 이제 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움직이면 좀 이제 둔화는 그 상승폭이 좀 둔화는 되지만은 결국 이제 그 외국인의 매수가 좀 있으면은 20일선을 붕괴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터닝하면서 60일 정세까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시점에서 좀 매수를 들어갔는데 어제 뭐 사실 뭐 유증시가 뭐 올라갈지는 몰랐고요. 오히려 보합 정도에서 끝나면은 시초가가 좀 낮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시초가를 불렀었는데 시초가가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밀렸었는데 그렇지만 뭐 전반적인 상황은 소폭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겠는데 뭐 32만 원만 깨지 않으면은 뭐 계속적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LG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뭐 50% 정도 잡았습니다. 뭐 딱 두 종목 간단하게 LG화학 50% 그리고 한화케미칼 50%. 저는 항상 뭐 투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8% 가량을 갖다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3.2%로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꼬리를 달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권에 흘러내렸다가 가는 종목들은 반드시 뭐 투바닥을 갖다가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손절가만 조금 낮추겠습니다. 높이겠습니다. 25,500원을 갖다가 제시해드렸었는데 26,700원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좀 드리겠고요. 지수 뷰가 제가 보기에는 옆으로 좀 긴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빠지진 않지만은 좀 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좀 작은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손절가를 갖다 좀 높였고요. 목표가는 제가 30만 정도 잡았습니다. 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다른 IT 종목하고 그 키 맞추기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은 30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화학주 쪽에서 한번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제가 배팅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LG화학, 뭐 하나케미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 지금 상당히 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딱 50:50 비중으로 보유 중이신데요. LG화학 손절가 32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겠다. 또 한화케미칼은 손절가를 26,700원으로 조금 올려잡아서 계속해서 보유하겠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